방송국에서 프로필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 수녀님들께 부탁을 했더니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주고 한 사람은 카메라를 빌려주었습니다. 바쁨 중에 내준 재능과 시간이라서 고마워서 간식을 사겠다고 했더니 호떡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재능과 시간을 내어주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호떡 하나만 사다 주면 되는 이런 소박하고 정겨운 우리 삶이 좋았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도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나누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이웃에게 나누는 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종병화 야고보입니다. 안산에서 겐팅실 하고 있으면서 정말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잘 살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얘가 손님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삶의 보람 찾고 또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인 여러 면에서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보다도 우리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런 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끝에 저희가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 끝에 사도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고 사도회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좀 더 찾아 듣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 저의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회의 밝은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그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저 자신부터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영상을 보니까 운전기사 사도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사도회 창립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사도회를 창립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보니까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인천 뭐 이런 그 겐팅시 하시는 분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창립에 같이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네. 어린 시절의 꿈도 저희가 좀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네. 때부터 제가 이제 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는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정당에 이렇게 미사 참례 다니셨기 때문에 어느 복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부님 되겠다는 그런 꿈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복사 생활을 했었고 그랬었죠. 네. 그럼 신부님이 되겠다는 꿈은 중간에 변하셨어요?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입문을 하긴 했죠. 입문을 했는데 네. 뭐 성소의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좀 네. 부족해서 제가 네. 중간에 그냥 그 네. 사회 나와서 세속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바깥에서 그 내가 가졌던 첫 꿈을 지금 네. 이웃의 봉사를 통해서 완성해 가지고 네. 있는 느낌인데 네. 중간의 과정도 제가 좀 궁금해요. 얼핏 그 말씀해 주시기로는 방황했던 시간도 좀 있었다 이러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을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놀지겐 재미있으니까. 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생활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생활에서 다시 신앙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좀 그때 있어 왠지 모르게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할 적에는 참 하느님의 그 어떤 그런 그 뜻이나 하느님의 어떤 그 영감이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집사람을 만나면서
이상하게도 그냥 제가 정말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랑의 힘이. 예, 사랑의 힘이 컸던 것 네.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내가 가장 큰 선물이셨겠어요. 아,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네. 그 회원을 모으기도 쉽지도 않으셨을 거고 또 그 처음 창립을 하셔서 시작이 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은 적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89년도에 이제 건 1년 이상을 제가 신자분들을 찾았죠. 겐트에 사시는 분들도 신자분을 찾아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제 찾아서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사도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네. 같이 동참을 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그때 정말 K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전부 다 K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모임을 거쳐서 제가 창립을 서둘러서 하게 된 거죠. 네. 네. 어서 오세요. 시와 이마트요. 네. 이마트 정문 앞쪽이신가요?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아, 예, 예, 그러시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갔어요. 왜? 매장인데 군대 안 가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피곤해더라도 그냥 어른 오시면 그냥. 아, 벌떡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할머니 가방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우 그럼 학생 그룹 받아주고 그랬잖아 그제? 예, 됐습니다. 예, 고마워요. 잘 가요. 빗길에 핸들을 잡은 그 손만 봐도 지나온 세월과 애환이 함께 택시와 함께 느껴지는데 네. 특별히 직업으로 택시 운전을 택하신 동기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참 이상해요. 저는 직업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네. 계속 차근차근 이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차근차근 중에 어떤 직업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운전직 네. 그 같이 겸해서 제가 업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개인택시를 한번 해봐야지. 그게 너무나 소원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그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찬스가 딱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건 하나의 선물이죠. 그렇죠. 사도회를 제가 또 하게 된 것도 사람이 또 받은 선물을 내가 조금 더 남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끝에 카톨릭 사도회라는 것을 접하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또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고 참 너무 은총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연님. 택시는 서비스 직종이라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네.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세요? 근데 손님들을 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왜 연령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계층이 여러분들의 계층이니까 일단은 한 가지 그 생각은 내가 신앙인이니까 네.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우선 그러자. 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게 이제 택시 운전이신데 네. 네.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손님들도 타게 그렇죠.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얘기를 하면은
이 택시 직업이라는 게 아직도 좀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러시겠어요? 나는 손님한테 좀 말 한마디를 베풀어주고 싶은데 손님은 그냥 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운전수. 네. 그럴 지경에는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예. 그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아유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아저씨 네. 고생하시죠. 이럴 때는 너무나 포근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싶어요. 막 그냥. 그러시죠. 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가 좀 운전 일을 하는 우리 그 기사분들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좀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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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거의 그 좁은 아주 좁은 그 공간인 네. 택시 네. 안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위안이나 힘을 주는 건 뭘까요? 위안이나 힘을 주는 것은 네. 즐거운 손님, 기쁜 손님, 기쁜 손님. 제 마음에 드는 손님을 모셨을 때 제가 제일 기쁘고요. 네. 그 기쁨은 굉장히 1시간, 2시간도 가요, 막. 어떤 네. 손님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좀 말씀도 이쁘게 잘해 주시고 네. 또 서로 그 저하고의 생각이 일치하는 손님. 네. 뭐 제 욕심 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손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 어르신들이. 예, 그분 하시면. 어르신 그분들이 손님이 네. 최고 좋은 손님이에요. 제 마음에 딱 드는 손님. 왜? 그분들이 인생을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은 가정 얘기 솔솔솔솔 막 나와요. 네.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공감이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기뻐요. 예. 네. 좀 정겨운 분위기가 저절로 분위기, 상상이 예, 되는데요. 예. 네. 그러시면 조금 힘도 나고 그렇죠. 위로도 되시겠어요. 예. 네. 아, 그럴 때는 피로가 싹 좀 풀려요. 기도, 선교, 봉사가 그 사도회의 어떤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택시 운전하는 나의 그 직업의 장소에서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이 참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도 많이 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무한테나 성당 나오세요 할 수 없고. 예. 그분들하고 우선 대화, 그분이 뭘 필요로 한가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종교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할 적에도 내 종교만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타 종교를 배려하고 네. 존경하고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이나 그런 것을 가미해서 잘 얘기를 해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네. 이제 손님들이 그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손님들도 같이 기뻐해 줄 지게 아 내가 말 한마디로 공사하는 게 잘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불만 많지요. 애들 어릴 때잖아요. 그러면 애기들하고 좀 어디 좀 가고 싶고 그러는데. 성당에서 한 3시 그렇게 돼서 와요. 애들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래서 그게 제일 불만이었었죠. 참 열심히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항상 불만도 많았어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하니까 어찌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연세 들어서 이제 저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은 나는 네, 아까 하느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내라고 했는데 네네.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다 바꿔놓게 그렇죠, 한 그렇죠. 네. 이 아내가 불만이 많다고 하세요. 그럴 네. 겁니다, 아마. 예.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느님께 뺏겨버린 느낌이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봉사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종종 가족들이 불만스러워 하시는 거, 또 가족들하고 함께 못 하시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텐데 어떠신지. 참 아내한테 자식 자녀 우리 딸 아들한테 정말 그 좀 미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이제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아침에 성당 가면 저녁 때 오후에 와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네. 다른 그 옆집의 식구들은 또 놀러 간다. 네. 또 금물생심이라고 또 실제로 네. 신물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네. 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걸 못하니까 집사람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지금도 애들이 다 성장했지만은 네. 그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감은 금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뭘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네. 초등학교 네. 때는 참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들어오고 또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했으니까 지들이 다 이제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안은 제가 위안이 되고요. 네. 과거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집사람 때문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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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내한테 이 미안한 마음 한번 전해보시겠어요, 지금? 제 사실 아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너무 고맙고 아, 저한테 말고 아내한테 글쎄요. 이제 너무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정말 애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서 너무 정말 이루 말 없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정말 변치 말고 소피아 씨 정말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하고 잘 살게 한눈 안 팔고 오직 우리 식구들 위해서 잘 살아줄게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고 너무 고마워.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내가. 네. 아내는 아까도 영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는 네. 다짐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 어릴 때 아빠를 또 성당에 이렇게 아이들 느낌으로는 뺏겼을 거예요. 그렇지. 뺏긴 이 아이들의 마음은 또 아빠가 어떻게 좀 위로하고 아빠의 그때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한번 지금은 다 성장해서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마음을 좀 전해 보시겠어요? 네. 네. 딸 수산나 그리고 아들 도마 아빠가 니들 어려서 이렇게 잘 많이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너무 엄하게 야단쳐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긴 살지만은 오직 너희들을 위해서 또 여태까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이 일생 주님 대전에 갈 때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거 올곧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또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 딸 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던데 네. 네. 자녀분들이 이런 아빠의 마음을 들으면 섭섭했던 게 조금 가셔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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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또 추억은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 예전엔 함께 못했어도 나중은 조금 더 풍성해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혹시 가족들한테 못해줬던 어떤 걸 함께 나눠보고 싶은 계획은 있으세요? 나눌 계획보다도 이제 네. 그 나눈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네. 건강하게 네. 정말 잘 살아주는 거 네. 이것이 자식으로서도 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자식들한테 짐을 지어주지 말자. 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애들한테는. 네. 그렇다고 남과 같이 돈이 많아서 재산 물려 재산 물려도 소용없어요. 네. 그저 엄마 아빠의 행복을 이렇게 자식들한테 주는 거 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고 네. 모태신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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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셨는데 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신 거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 네. 부모님에 대한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많이 있지만 또 주로 우리가 보통 뭐 어머니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네. 어머님도 엄청나신 분이었었거든요. 제 어떻게 제... 엄청나셨어요? 그 자식들을 키울 적에 네.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사실 저희가 이제 고향이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못 살았던 데가 서울이었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변변치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머님이 잘 챙겨주시고 또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또 네. 옷 같은 거라든가 네. 깨끗이 이제 빨아서 이제 이렇게 입혀주시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어머님 생각하면은 지금도 네.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눈물 더 잘 나대요. 부모님 생각하고 예, 안 울 수 있는 사람이 예. 누가 있겠어요. 가복하면은 본당에서 수녀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복사할 때겠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잘 살았지 않았지. 굉장히 잘 사는 부자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아, 옷이라 이런 걸 너무 잘 입으셔서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입으시고 그래서 어머 와서 사는 거 보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네. 하, 어쩌면 자매님이 이렇게 그냥 이 야구보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곱게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네. 복사 보내시고 그러시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너무 고우셨고 어머님도 이렇게 아드님이 이웃에게 봉사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 네. 하늘나라에서 참 네. 행복하시겠다 싶어요.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네. 생각하면 정말 막 눈물 나요. 어머님께도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지금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도 아마 어머님 지켜주실 그렇죠. 텐데. 네. 하여튼 저희 어머님 본명이 마리아신데요. 하여튼 마리아 어머니 저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올곧하게 살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죄송스럽거든요. 어머님한테 넘지 못하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한 날 되시기를 저는 항상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좀 네?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네. 좀 마음 좀 네. 가라앉히시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네. 너무나 엄하셔가지고 매일 365일 본당에 미사 참여를 안 빠지시니까 네. 복사하고 오면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하셔요. 아. 복사들이 이제 아침에 추워서 안 오면은 네. 아버님 복사해줬으니까. 네. 네. 그 엄함 속에는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그렇죠. 교육이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곧하게 사는 것도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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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고보 형제님에게 있어서 봉사는 무엇인지 뭐 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겠어요? 봉사의 정의는 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봉사의 정의입니다. 저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은 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 어떠한 무엇이 있겠지 이런 것은 하면 봉사가 아니죠. 자식이나 이웃에게 절대 조건을 달지 말아라. 조건을 붙인 그런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네. 그 조건 없는 봉사의 삶이 계속 되시면서 그 삶의 힘을 또 이웃에게 나누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택시 안에서 밝은 낮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서도 그 주름진 얼굴 사이에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저 힘이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이 자꾸 깊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환하게 웃어줄 이웃이 옆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놓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